오! 댄스, 댄스, 어,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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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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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넘어질 것 같아. 어, 신동댕동 에이 옵티머스 프라임 신동입니다. 어릴 때 변신 로봇 하면 그렇게 있어 보일 수가 없었죠. 변신이 붙는 순간 기계 구조와 설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싸지고 그러니까 뭐 아무나 가질 수 없게 되는 그런 로봇이 되는 거죠. 장난감 입고 산 지 좀 오래됐죠. 아, 오늘 오랜만에 아주 재밌는 변신 로봇 하나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만을 위한 장난감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아이부터 심지어 저까지도 한참 갖고 놀 수 있을 만큼 재밌는 기능들이 많으니까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y, Optimus Prime. Say hello. I am Optimus Prime. 일단 가장 큰 특징은 변신. 일단 가장 큰 특징은 변신 로봇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릴 때 열심히 이리저리 팔, 다리 뗐다가 다시 붙이고 그렇게 하는 변신이 아닙니다. 진짜로 영화에서 보던 옵티머스 프라임의 실제 변신 모습처럼 그렇게 알아서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Hey, Optimus Prime. Greetings. Convert. 자, 이 명령으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요. 트럭과 로봇일 때 두 모습 모두 어설퍼 보이는 게 아니라 트럭이면 트럭인 대로 또 로봇이면 로봇인 대로 완벽하게 일체감이 있고 완성도 높은 모습이 진짜 뭐랄까 어릴 때 우리가 갖고 놀던 변신 로봇 생각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 로봇이 그냥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 실제로 눈앞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 더 신기해 보였던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이즈입니다. 일단 로봇일 때 무려 높이가 48.3cm로 상당히 큰 편입니다. 자, 작은 로봇이 어떻게 이렇게 변신하고 하는가 기어볼 수 있겠지만 이게 확실히 이 정도의 사이즈와 무게감에서 이런 유연한 변신이 된다는 거 이게 실제로 봤을 때 놀라게 되는 부분이었고 자, 두 번째로는요 모든 움직이는 관절이 자동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변신 로봇 중에서도 비슷하게 자동 변신이라는 컨셉으로 나온 제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아예 내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야. 움직이는 모든 관절에 모터가 탑재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원하는 위치와 동작으로 완벽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손으로 자세를 뭐 잡아줘야 이거 아니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론 밸런스 되겠습니다. 두 발로 서 있는 로봇일 경우 변신이나 혹은 뒤에서 보여드릴 액션 동작에 따라 무게 중심이 쉽게 바뀌고 그러면서 중심을 뭐지? 잃어버리고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하단에 무게 중심이 집중되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딱히 뭔가 부자연스럽게 뭐 무게 중심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자유재질로 움직이니까 더 신기하다 이 말이지. 바로 이어서 어떤 동작들이 가능한지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변신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얘는요 변신보단 액션이 더 대박입니다. 변신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쉽게 구현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 보여드릴 액션의 경우는 진짜 이렇게 정교한 움직임을 갖고 진짜 장난감에만 썼어야 하는 건가? 어이, 장난감이라고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음성명령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액션이 자체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뭐 이동 동작부터 영화 설정을 활용해서 뭐 공격이나 방어나 디셉티콘 같은 명령을 통해 반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 가는 동작이 무려 40개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뭐 충분히 재밌고 신기하고 또 자랑할 때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박입니다.
여기에 앱을 통해서 동작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조사인 로봇센에서 계속해서 동작을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고요. 더 재미있게 유저들이 동작을 직접 만들어서 업로드하면 그걸 또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갖고 있는 로봇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자랑할 때 가장 많이 보여줬던 동작인데 쿵푸 마스터라는 동작이 있거든요. 이것저것 다운로드 받으면서 해보다가 이거 너무 귀여워서 자주 보여주는 건데 이게 로봇이 좀 유연한 무술인 쿵푸를 한다는 게 좀 웃기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실제로 엄청나게 잘합니다. 중간중간 파워풀한 동작도 잘 따라하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쿵푸 모션도 이걸 흉내내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을 정도라니까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요 밸런스의 끝이죠. 난 솔직히 이거 되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 한 발을 들고 발차기를 합니다. 그냥 발을 들었다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힘차게 접었다가 쫙 펼치는 이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참 앞서 제품을 보면서 뭐 놀라는 포인트로 사이즈와 관절 밸런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극단적으로 합쳐지면 아 이렇게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발차기 동작까지 합니다. 솔직히 이거 보고 안 놀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이게 가격이 120만원이거든요 처음엔 그냥 변신만 하는 것만 보여줄 때는 아 너무 비싸다 그걸 누가 사냐 그러더니 제가 이런 동작 보여주면 어! 야 이거 비쌀만 하네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어, 다 사겠다 이렇게 많이들 바뀌었습니다. 자 진짜 이건 실제로 눈앞에서 이렇게 큰 로봇이 한 발로 서서 발차기 하는 걸 봐야 그 임팩트가 그대로 느껴진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장난감이라는 게 구입할 때 기능이 끝인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냥 IT 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앱을 통해서 동작 내려받고 또 다양한 기능까지도 추가되니까 정말 오래도록 안 질리고 놀 수 있단 말씀. 앞서 보여드린 대로 동작들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적용해본 것도 정말 재미있습니다. 다들 얼마나 잘 만드는지 이것만 찾아보는 것도 큰 재미일 것 같은데 여기에 내가 원하는 동작을 직접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입력할 수 있다. 그 말은 뭐야? 내가 하고 싶은 동작 다 입력해서 뭐 춤도 출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앱이 쉽고 직관적으로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별로 수치를 입력하면 실제로 옵티머스 프라임이 숫자대로 이동하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씩 만들어가도 되고 또 수치 입력이 더 어렵다면 그냥 옵티머스 프라임을 이렇게 손으로 원하는 동작을 하나하나 만들어주면서 그 동작을 입력. 다음 동작은 이렇게 입력,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무래도 직접 동작을 만들어주는 게 조금 더 쉽더라고요. 자, 진짜 오래 재밌게 놀만한 물건 가져와 봤습니다. 그냥 한 번씩 액션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걸로 상황에 맞게 동작 만들어서 여러모로 쓸 일이 많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동작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고장과 수리에 대한 부분이 불안할 수 있겠죠. 자, 수입사가 티엔신 코리아입니다. TNC 코리아가 무상수리 1년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 놀아야 되는 제품인데 고장 안 나는 게 제일 좋지만 고장 나더라도 수리해서 계속 잘 써야 되겠죠? 이런 거 잘 해준다니까 저도 조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 보통 제가 이거 누구한테 딱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이건 진짜 그냥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재밌게 놀 수 있는 장난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의 경우 특히 피규어를 모으거나 장난감에 관심이 많다거나 그런 성격은 절대 아니잖아요. 이게 단순히 장난감이 아닙니다. 앱을 통해서 수많은 동작들을 익히고 또 내가 만들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장난감 아니고 재미있는 IT 제품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자, 애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혹시 주변에 저같이 새로운 제품 사서 써보고 신기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도 선물로 주면 진짜 환장할 것 같은데 선물로 120을 태워. 뭔 소리지?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쏘리쏘리 안무 말고 나중에 새로운 앨범 나올 때도 제가 먼저 구독자분들한테만 이걸로 힌트를 주는 거 어떨까? 어? 그리고 내가 연습하고 왔어. 아직 공개 안 됐어. 이걸로 보여줘. 그럼 난 스포로 SM에 잡혀가겠지? 신동댕동이었습니다. 안녕! Hey Optimus Prime. Greetings. Convert.